정말 시민군 중에서 우리 개혁의 할매, 개할매이십니다. 이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도 아주 사이다 발언해 주셨고 또 여러 곳에서 아주 그냥 사이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우리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신서 시민 발언의 개할매 윤수혜님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우리 올라오시는데 더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개할매님 올라오시죠. 개할매. 자, 우리 개할매님, 우리 간단하게 지금 어디서 오신 거죠? 네, 서울 효자동에서 온 윤수의 개할매입니다. 자, 대통령 그 청와대가 효자동에 있죠, 여러분? 예, 그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모든 세대에 우리 개딸부터 개이모, 개삼촌 또 우리 개할배, 개할매까지 우리 세대가 다 들을 수 있는 멋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 이번 투표 1,614만 표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최고의 득표였죠.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600만 스마트 민심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 스마트 민심 1,600만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으로서 당당한 소리를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 시대를 후퇴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떤 자리에 있든 고위직이든 평등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혜를 받고 법을 불법을 저지르고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명령합니다. 본부장 비리는 당연히 철저하게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조민 씨는 입학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4년 동안의 공부는 제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런 말장난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긴 것도 아니다고 하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불안해한다는 증거겠죠? 아까 좀 전에도 얼마나 불안하면 방해하는 집회까지 항상 저희들의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도 서울광장에서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방해 집회 하는 곳에서 이거 3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쟤네들이 왜 빨리 끝내냐 이러면서 가지 마라 행진하지 마라 이러고 마이크 소리를 높이는 걸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잠시 진 것처럼 보이고 상당 상심을 했었지만 그거는 그들의 불안에서 오는 울부짖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스마트 민심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주인으로서 일꾼들이 제대로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이들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 나라를 마구 망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주인이 분명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이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집회를 곳곳에서 국민들이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가정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그 이념을 분명히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검찰에도 주인입니다. 불의한 일꾼들이 장난질을 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죠. 앞으로 주인이 꼼꼼히 챙겨나갈 때 저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하늘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